만약 낯선 사람이 아이가 아프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이 같은 사기를 쳐 돈을 빼돌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.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종업원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얘기합니다. 그러자 종업원이 계산대에서 돈을 꺼낸 뒤 저항 없이 남성에게 돈을 건넵니다. 30대 남성 권모 씨의 사기 현장에 담긴 CCTV의 모습입니다. 아이가 아픈데 신용카드가 고장나 현금 인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돈을 빌린 뒤 잠적한 겁니다. 그게 급하다 그래서 제가 그 담보물 같은 거 받고 담보물도 받고 그 사람 성명 뭐 전화번호 그런 것까지 다 알려주고 가는 그게 어딨겠나 해서 예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죠. 권 씨는 지난 12월부터 심야 시간에 혼자 일하는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. 한달 동안 수도권 일대 편의점과 PC방을 돌아다니며 가로챈 돈만 400여 만 원. 경찰은 권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최종 저 수사 결과 그 바카라 도박에 자기가 저 많은 돈을 잃어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이제 그래서 그 이런 범죄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한편 경찰은 최근 편의점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유진입니다.